이 아이바니즈 기타를 이렇게 쭉 보면 그 일본이 자랑하는 그 공상과학 애니메이션 그게 너무 많이 생각납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바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아니 선생님의 오늘 건강을? 이 곡을 선정하면서 또 생각한 게 네. 며칠 전에 이제 비니폴 형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아, 판테라 드러머. 네. 네, 페토피도 들어가셨고. 엄베가 그 선생님이랑 비슷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뭔 병이 그러시구나. 있었겠지. 네. 지병이. 그래서 그냥 갑자기 선생님 생각이 나셨군요. 선생님도 오래 선생님, 사셔야지 네, 될 텐데. 그럼요. 선생님은 지금 뭐 기타 일만회까지 출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수무강을 하셔야만 합니다. 70살쯤 돼야 끝난다면요? 그 넘어요. 네. 넘어요? 네네네네. 아, 그렇습니다. 금방 돼요, 금방 돼요. 네. 자기도 환갑쯤 되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60 되겠죠. 이렇게 네. 되겠죠. 선생님이랑 저랑 17년 차이가 나거든요. 17년 차이. 네. 그러면 뭐 아, 얼추. 뭐. 손자 있겠네, 손자. 근데 두 분은 장가를 안 가세요? 그뭐 지금 예 글쎄요. 네 어쨌든 오늘은 RGD 327 네, 모델 같이 317 진행해 들고 보도록 오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난 모델인데요. 네. 이게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모델명 자체는 뭐별 문제 없어요. 산술적으로 보면 깔끔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입에 안 붙나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뒤에가 영어로 끝나야 우리가 조금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 8570, 8420, 그리고 뭐9670 이렇게. 근데 이게 3127 이렇게 되니까 뭔가 너무 그좀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랄까? 네, 뭐 가시적으로 하다만 그렇고. 느낌이죠, 네, 약간. 허다만 느낌. 아까 뭐 규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8420, 8570 이런 느낌인데 얘는 3127? 317? 이런 약간 느낌이라. 그 딴지 걸때 네. 뭐라고? 네. RGD 317?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습니다. 기타가 7년, 이게 7년을 앞에 놓으면 되잖아. 네. 7310 이렇게 하면 되잖아. 7310. 이렇게 해도 네. 되는데 317? 네, 그렇습니다. 뭐 알바네즈가 헤비메탈 위에 만들어낸 뭐 특수 스펙의 그런 기타라고 하는데 바디 쉐입이 뭐 기존의 또 모델들과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게 우리가 있었는데. RGA를 봤잖아요. RGA는 이거보다 좀더 유려하고 네. RG는 아예 좀 좀 이렇게 뻔뻔하게. 근데 요게 A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요 부분이 A랑 이렇게. 비슷하고 네. 요쪽은 RG랑 기본적으로 비슷하고 그래서 RG, RGA 이렇게 섞여 있는 느낌의 RGD. 꼭손 씻고 만져야 될것 같아요. 때 네. 엄청 잘탈것 네, 제때 같은데요? 탈것 같이 생겼네요. 이게 외관이. 그리고 거기다 매트 피니시래 가지고 진짜 네. 때가 잘 묻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273만 6,500원에 건속가에 할인 적용된 가격이 191만 5,500원. 200이네요, 200. 200만 원? 전장 112.5cm, 두께 43mm, 12플랫 뒷둘레 85mm. 오. 그리고 베이스우드 바디에 위자드 7 5피스 메이플 웬지입니다. 웬지. 좀 두껍죠. 두꺼우면 웬지고 쭉 일자면은 월넛이라고 보시면 돼요. 버드아이 메이플 프렛보드가 아주 네. 고급스럽게 올라가 있네요. 이거는 넥이 올라간 거죠? 네, 네 올라간 맞습니다. 거죠. 지판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48mm 너트고요. 430mm 반지름. 그리고 전부 프렛 24프렛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673mm, 26.5인치 스케일 길이 그렇죠. 가지고 있고요. 디마지오의 퓨전 엣지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그리고 3웨이 픽업 셀렉터 톤 없어요? 네 없어요. 네 톤이 없군요. 교영 씨가 좋아하는 시스템이죠. 로프로 엣지 트레몰로 브릿지에서 뒤쪽에 손으로 돌릴 수 있는 시스템 없고 드라이버 직접 넣으셔야 됩니다. 네 이것도 역시 약간 용병 느낌이 좀 나요. 용병 느낌인데 지난 시간에 8420 용병에서 장비를 좀더 버리고 네. 거의 백병전 뛰러 나온 용병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7연 기타들이 이런 컨셉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예 다 빼고 어차피 7연을 쓸 거면 이걸 하겠지 네가 이걸 하겠어?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애초에 메뉴를 딱 한정해 주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도 이게 달렸네요. 트레몰로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우 이거 좀 무시무시하네. 이건 일곱 네. 개를 징그럽기도 하고 약간. 그렇습니다. 튜닝 무게를 나갔네요? 일단 먼저 달아보고 바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저 무게를 좀 너무 저는 가볍게 잘 쳤나? 모르겠어요. 6970, 49. 선생님이 좀 유독 작게 쓰셨네요. 아, 좀 높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 선생님이 제일 가까우셨잖아요.
아... 장난이 아닌데? 3.55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네, 사고. 생각보다 안 무겁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으시네요. 오늘도 하나밖에 못 먹고 가네요.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자, 이제 소중 사운드를 들어. 저번에 왔을 때 한 개도 못 먹고. 아, 교현 씨가 요새 승률 떨어지는 게. 네. 근데 요즘 이게 맞네요. 네, 그게 이렇게 보는 네. 게 맞아요. 아, 이거예요? 오, 네. 오늘 세 개다 이거. 네. 아. 네. 오렌지 크리터. 없지만 네. 네. 상당히 플랫한 느낌이 진짜 있어요. 오, 좋다. 하지만 뭐 하프톤이나 이런 건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 특유의 이 퓨전 엣지의 느낌이 살아 있는데 근데 그게 선 굉장히 선명하네요 느낌이. 그래서 뭐 칠연이 정말 아라리 하나 야, 다 네, 들리는 네. 느낌 그런 느낌. 하나도 안 뭉그러지네. 네, 네. 그런 느낌. 일단 메이플 지판이어서 그런 그런 맞아요. 것도 있고 깔끔하고 네. 어, 약간 그런, 단단하고요. 네, 단단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입자감은 상당히 굵은 네. 편이고요. 네. 팩토리 자체가 원래 지금 정튜닝 되어 있는데 네. A튠이 팩토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 A튠이 팩토리예요. 네. 그러니까 한음씩, 그러니까 반음 두 개씩 네. 내린 튜닝이 거기서도 안 흐트러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래 그 코어랑 어떤 선명도에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네. A가 팩토리라는 거는 아. 그만큼 더 내려도 된다라는 느낌이었고요. 어 퓨전 엣지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운드입니다. 네, 이거는 어떤 곡들을 주실 건가요? 판테라. 네, 판테라. 네, 우리 페토필 그 비니폴 형님 네. 또 기리면서 는 핑계고 저거 준비하느라고 네. 저번에 했던 거 또 갖고 왔어요. 네, I'm broken. 네, I'm broken. 이 리프가 들으면 들을수록 귀에 입에, 착착 입에 감겨요. 착착 감겨요. 한번 입 한번 보여주세요. 아, 이거죠.
맴돌죠. 다이다. 잘 들었습니다. 중중자중이랑 다이다의. 네, 다이다. 다이다를 중중자중과 다이다. 제일 잘 치는. 다이다. 네, 이렇게 시연 잘 들어봤고요. 그리고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1156화의 팬더 커스텀샵 타임머신 시리즈 1961 텔레캐스터 렐릭인데요. 네, 윈스턴 저질님이 아무래도 밑단이 풍성한 게 진짜 더 스펙트럼 상으로 밑단이 풍성하다기보다 뭐 짝수 배운 비율이 높아 심리음향적으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고 개인 톤을 들어보니 더 확실하네요. 따라서 모던한 음악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는 악기이지만 친절한 빈티지 커스텀샵 텔레라는 부분은 환영할 만한 것 같습니다. 한줄평, 바나나는 원래 하얗고 텔레는 원래 친절하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죠. 있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선입견의 이면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좋은 생각이네요.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 드릴게요. 네, 그 메탈 코어에 적합한 그런 소리, 그 흩어지지 않는 코어, 그리고 풍부한 배음, 선명한 톤, 질감, 딱딱함, 적당한 딱딱함, 적당한 펀치가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다 있다. 다 있다. 다 있다. 네, 다 있다. 아까 너무 나열하시는 거 제가 하려고 하던 말이 네. 한 세네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다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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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있다. 뭐 이게 진짜 로우 튠에 뭐 메탈 머신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로우 튠에서 선명함을 어떻게 잡았어요. 예, 네, 잡으려고 노력을 다 한 것 같아요. 딱 봐도 예. 네. 노력한 흔적이 있죠. 메이플을 쓴 그런 것도 있고 네. 다 했다? 정직한 톤 네. 정직한 로우 톤 정직한 로우 톤 굉장히 정직하죠. 정직하고 아주 선명하고 깔끔하고 숨기는 게 없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거의 뭐 저음 실명제 같은 거 저음 실명제 한준형 저음 실명제 아, 네. 네. 다 있다, 저음 실명제. 네, 정직한 로우톤. 나 이거 화이트보드라고 그러네. 아, 화이트보드요? 네. 네. 너무 잘 써지게 생겼어. 그렇습니다. 아, 근데 오늘 진짜 다 있다가 다 했네요. 다 있어요. 네. 다 있다. 이건 200 가까이. 네, 191만 5,500원. 이렇게 좋아요. 이런 기타 치고는 좀 꽤 저렴한 편 아닌가요? 아 근데 요새 저렴한 기타들 워낙 많아서 네. 사실 가격을 얘기하기는 이제 쉬운 가격이 아니에요. 쉬운 가격이 아니에요. 네. 코넥시 따당 8,500원 그렇습니다. 7연 기타가 8연 뭐 예 잘 받았죠. 네. 7연 사실 은하철도 타고 간 적은 없을걸요. 999 받은 적 없을걸요. 네. 아무래도 그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어쨌든 진짜 좋아도 7연은 진짜 구 나오면 정말 완전 대박인거고 대박. 그때 그거 나오지 않았어요? 스트랜드버그? 스트랜드버그는 네 그때 나왔었죠. 그러니까 근데, 그 정도 대박이 네, 돼야지. 그러니까 뭔가 진짜 특이하거나 근데 네. 보통 잘 나와도 8.5가 나오는데 이 정도면 준수하게 잘 받아간 네. 것 같습니다. 네 RGD 3127 모델 같이 보셨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RGD 3127? 이랬는데 네. 지금은 RGD 3127 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예전에 저희 했던 밴드예요. 어벤지드 세븐폴드 기억하시죠? 저희가 이거 뭐라 그랬냐면은 7번 접어서 복수하자 그런 느낌이 맞아, 맞아. 네, 세븐폴드라는 것 자체에 7인조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네 그때 저희가 했던 기타리스트 시니스터 게이츠 리드 기타고요. 이번에 리듬 기타리스트 제키 벤젠스의 시그네처 모델 쉑터의 제키 벤젠스 6661입니다 6661이 무슨 의미인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키어타임스 더블타임스.